자, 물에 사는 동물의 특징 볼게요. 물에 사는 동물. 자, 왜가리나 수달이 강이나 호숫가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에 사는 동물. 강과 호수에 물속에는 물가에는 개구리, 수달, 왜가리 이런 게 살아요. 왜가리. 그죠? 납자루, 미꾸리, 붕어, 피라미, 물자라, 조개, 다슬기, 돌고기, 메기, 물매미? 물매미 여기 그림 없죠? 자, 돌고기랑 물매미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다가 누르고 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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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노? 돌고기. 가로로 보자. 민물고기, 돌고기. 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진이 있었는데요. 민물고기 중 돌고기 7cm, 그지? 봤어? 돌고기, 돌고기. 또 뭐? 물매미? 스피커를 짠 누르고. 물매미. 이거 맞죠? 이렇게 오씨 나안 눌렀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아 물매미, 물매미, 물매미. 오 이거 아 맞다 맞다 이거 뒤지게 작은 거 그지? 본적 있지 이런 거. 돌 뒤집다가 큰 것도 아니야 이게 물방개처럼 큰 것도 아니고. 겁나게 작은 거 있어. 나 이거 본거 같아. 봤지? 응? 봤어? 물매미 봤어? 더럽지. 이거 되게 많더라고. 그지? 응? 봤어? 자, 응? 그 다음에. 바다에는 상어, 오징어, 고등어, 가오리, 전복. 갯벌에는 조개, 게, 망. 이거 짱뚱어 막 이러지 않니? 얘네 막 갯벌에서 막 뛰어다녀. 근데 지금 조용히 하세요. 얘는 신형 교과서에 신형 교과서에 나온 망두거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원장님도 저런 단어는 당황스러웠어요. 망두거는 처음 봐요. 망두거. 망두거 나왔죠? 이게 맞아요. 그죠? 물속에서도 이러고요. 물 바깥에서는 아까처럼 뛰어다녀요. 알았죠? 맞죠? 봤어요. 자, 망두거. 망두거예요. 알았죠? 자, 물에 사는 동물의 특징. 주로예요. 주로. 아가미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숨을 쉬고요. 빠르게 헤엄치는 동물의 몸은 대부분 뭐로 됐어요? 유선형. 유선형이 뭐냐? 흐를 유, 줄선, 모형형. 앞부분은 곡선이고 뒤로 갈수록 뾰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요렇게 우리 물고기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물고기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본 거야? 여기가 지느러미가 있겠지. 여기도 이렇게 하고 살랑살랑 흔들겠지, 그지? 뒤로 갈수록 뾰족하지, 그지? 맞아? 이것은 바로 유선형이요. 알았죠? 위에서 본 거야, 물 위에서. 자, 지느러미나 지느러미처럼 생긴 다리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헤엄쳐. 뭐라고? 물속에서 사는 애들은 아가미, 유선형, 그 다음에 지느러미 같은 걸로 헤엄쳐.
그죠? 같은 걸로. 왜갈이나 수달이 강이나 호숫가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점, 물을 구하기가 쉬워요. 물고기나 개구리 등 원하는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얘네가 물에 살면 뭐라고? 원하는 먹이를 먹을 수 있어. 얘네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물가에 얘기했잖아. 물에 이게 살잖아요. 보도록 하죠. 물속에 사는 동물 관찰하기. 읽어볼게요. 물고기의 생김새. 요 줄이 쳐져 있어. 그지? 얘를 뭐라고 그래? 옆줄. 옆줄이에요. 자, 관찰 내용. 몸이 유선형이야. 위에서 보면 유선형이야. 비늘로 덮여 있어요. 여러 개의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몸 옆에는 뭐가 있어? 옆줄이 있어요. 옆줄. 입과 아가미를 계속 움직여요.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이동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활하기에 알맞은 점은 뭐예요? 아가미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칠 수가 있어요. 몸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요. 저항 보도록 할게요. 거스릴 저, 대항할 항.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버티는 거야. 저항을 안 해. 알았지? 물속에 사는 다른 동물, 물자라. 몸이, 이게 물자라야? 그죠? 물자라. 그지? 물자라요.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된 거, 곤충이잖아요. 그죠? 몸이 위아래로 납작하고 윗면은 날개로, 날개. 오, 날개, 그치? 날개로 덮여 있어요. 머리에는 뾰족하니까 겹눈이 있고 더듬이가 잘 보이지 않아요. 더듬이가,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게, 그치? 안 보여. 다리가 새싹이에요. 털이 많이 나 있어요. 사진이네요. 사진이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